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인 노로시 핀테시입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고 있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재즈 플룻의 김지윤입니다. 색소폰을 색소폰을 부는 이수정입니다. 지민 도로시 퀸텟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이동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러머의 이성구입니다. 네. 혹시 함께할 분들이 누군지 아실까요? 민나슬기님. 첫 탑주라고 들었는데 되게 사이가 좋아지시라고 배틀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사이가 좋아지라고 배틀을. 자신 있으신지요? 물론이죠.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불러보겠습니다. 와. 두 분 엄청난 분들과 3월에 공연을 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때요? 정말 말로만 듣던 분들과 연주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첫 탑주니까 저희가 게임처럼 라운드별로 저희가 갑자기 제공하는 곡을 함께 재밍을 하셔야 돼요. 재밍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약간 대결이라기보다는 의도치 않게 이제 배틀하는 형식으로 구도가 펼쳐지게 보일 수도 있어요. 보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배틀 형식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 뭐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같이 재밌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제일 잘 아시죠? 아시죠? 네, 첫 번째 곡 그럼 칙투칙 퀸텟인데. 칙투칙이요? 약간 근데 언제 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운더선이 한번 해볼까요? 운더선이네. 저랑 슬기랑 처음 학교에서 만나서 기말고사를 봤던 깊은 사연이 있는 곡이랍니다. 어떠셨는지? 좋았어요. 되게 깜찍하고 귀여운 포인트가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재즈 부분들은 좀 느끼하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귀엽게 부르시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아노를 두 개 놓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메인 피아노 할 곡을 두 개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번에는 저희 연주곡으로 한번 카라반이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아, 그래요? 아, 홀리데이 나오죠? 네. 홀리데이. 나온 거 아니에요? 다니다가 버클리 가셨습니까? 아, 때려치고. 아, 그, 주인 교수님. 최근에 닉 같은 거라든지, 보이싱 이렇게 정리하신 게 있는데, 그거 보면서 열심히 노래 좀 하고 싶어요. 컨테이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슬기 연주 어땠어요? 너무 잘하는데요? 아, 아니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하면서. 제 미래가 밝습니다. 제가 저녁에 연주가 있어서 다음에 공연 때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안 해봤는데. We get on board, it's coming. Listen to the rhythm, get on board. Get on it.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세컨인데. You must take the A train. 그 부분인데. 그래서 coming 계속요 다. 다 잘할 것 같아요. 아,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한번 해볼게. One, two, one, two, three. You must take that A train to. Got a sugar hill way up in heaven. If you miss the A train, you find you'll miss the quickest way to Harlem. Hurry, get on board, it's coming. Listen to those rails a thrumming. Oh boy, get on that A train. Soon you'll be on sugar hill in Harlem. You must take that A train to go to Sugar Hill way up in Harlem. If you miss the A train, you'll find you miss it quickest way to Harlem. Hurry, get on board, it's coming. Can't you hear those rails a thrumming? Oh boy, get on that A train. Sugar Hill in Harlem. Hey, 이러고 막 잘하는 약간 이 컨셉 아니에요 이거? 아까부터 계속 막 아, 아니에요 근데 막 하면 갑자기 마이크 들대요 막 컨셉 아닌가요? 너무나도 멋지고 대단하신 분들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민 도로시 퀸텟은 약간 좀 모던 재즈 같은 느낌을 준비해 보았고 같이 하는 합동 무대도 있을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